도파민이 이렇게 딱 부여가 되면은 얘네가 이 앞에 그림의 앞에 쪽에 프리프론탈 코르텍스라고 써 있는 부분이 네. 전두 머리 앞쪽의 피질인데 네. 도파민이 저기에다가 지금 화살표로 영향을 막 미치거든요. 네. 그러면 인지력이 떨어져요. 그러면 이성적으로 생각하지 맞아. 못하는 거야. 맞아. 그게 콩깍지입니다. 야, 콩깍지가 과학이었어. 네. 어 그러네요. 인사할 시간도 많습니다. 여러분의 시간을 낭비해드릴 느리지만 쿨한 과학 랩미팅입니다. 반갑습니다 교수님들. 반갑습니다. 오늘 역시 좀비에 대한 얘기인데 좀비가 되게 익숙하잖아요. 영화도 네. 우리나라가 좀비 영화도 뭐 부산행 같은 걸 만들어서 그 그러니까. 히트를 치기도 했고 그렇죠. 진짜 좀비가 어떻게 하면 될 수 있을까? 인간에서의 뭐가 잘못되면 좀비처럼 행동하거나 그런 모습을 보이게 될까? 아, 오, 신박하네요. 그럼 현실 세계에서 좀비화가 가능하다? 가능하겠죠. 정도는 모르겠지만 안 될 건 없습니다 사실. 좀비 사태가 발생하면 이런 디스토피아적인 환경이 나올 수밖에 없죠. 네. 그렇죠. 디스토피아가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해야겠죠. 가장 가능성이 높은 건 역시 인간들이 핵전쟁을 하거나 그런 거겠지만 저는 이렇게 다섯 개를 꼽아봤고요. 오, 네. 뭐 네. 왼쪽부터 보면은 뭐 그 유령 같은 심령적인 현상들이 있을 수도 있고 네. 또 뭐 외계인이 침략하거나 거대 괴수, 바이러스나 좀비 이런 것들이 대표적일 것 같습니다. 좀비 사진은 좀 더 실감나는 걸 하고 싶었지만 네. 밤에 보시는 분들이 무서우실 수 있기 때문에 제일 귀여운 걸로 한번 제가 제 임의대로 위험도를 나눠봤어요 사실은. 그래서 이 워닝이라고 써놓은 것들은 이 답이 없는 거 우리가 인간의 힘으로 어떻게 못하지 않을까 싶은 거고 네. 사실상 위험도 2의 그 바이러스가 아마 지금의 코로나 같은 그렇죠. 좀 더 사망률이 높고 문제가 발생한다면 더 심각해지겠죠. 그런 면에서 좀비는 아주 하찮습니다. 위험도 1이네요. 그렇죠. 왜냐하면 우리가 상상하는 그 좀비들의 기본적인 행동이나 감각이나 이런 걸 보면은 네. 충분히 대응을 할 수가 있는 거죠. 당황해서 문제가 생길 뿐이지 좀비는 대처가 가능하다. 좀비에 대한 이야기에 조금 더 우리가 초점을 맞춰보자면 네. 이제 좀비가 뭔가를 정의를 한번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사전들을 쭉 보면서 좀비의 정의를 한번 찾아봤는데 가장 대표적인 정의가 IT섬의 부두교 의식에서 유래한 살아있는 시체를 이르는 말이라고 정리가 되어 있더라고요. 여기에서 이제 키워드는 색칠한 세 개입니다. IT섬이랑 부두교랑 부두교. 살아있는 시체 셋 다 굉장히 매력적인 단어예요. 이상한 데서 매력을 자꾸 느끼시는데요? 굉장히 흥미롭지 않나요? 과학적으로 말이 안 돼서? 뭔가 뭐랄까 영화나 소설이나 이런 데서 많은 장치로 네. 사용되는 것들이기 때문에 네. 이런 게 더 흥미롭게 보이는 것 같고요. 살아있는 시체라는 거를 가지고 한번 좀비를 좀 더 자세하게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네. 좀비라는 거는 사실 사람을 먹지 않습니다. 정통 좀비. 정통 좀비? 네. 좀비는... 원조 좀비들은 사람을 먹지 않고요. 네. 우리가 생각하는 그 사람을 먹고 네. 잡아먹는 건 구울이라고 불리는 종류의 괴물이라고 알려져 있어요. 구울이라는 건 사실 그 악령의 일종인데 네. 이게 너무나 매력적인 주제이기 때문에 원래 좀비는 그냥 일종의 노동자, 로봇입니다. 일만 하는 그런. 그리고 구울은 약간 무서운 거랑 연관돼서 네. 이거 두 개의 이미지를 합쳐가지고 현대의 좀비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이제 IT섬에서 그럼 어떤 일이 있었기 때문에 좀비라는 게 탄생했느냐라는 거를 좀 더 자세히 보겠습니다. IT섬은 그림의 가운데 있는 IT라고 써있는 섬나라인데요. 네. 네. 이 나라의 특징이 국교는 우선 없어요. 그리고 기독교가 90%입니다. 왜냐하면 과거에 프랑스나 유럽 쪽의 식민지로서 굉장히 오랜 역사가 있었기 때문에 기독교인들이 대부분인데 네. 동시에 부두교를 같이 믿습니다. 그러면 이게 우리 생각하기에는 아니 한 나라에서 종교를 그렇게 막 두 개씩 믿고 하면 네. 이게 되는 건가 싶을 수 있겠지만 간단히 생각한다면은 이 나라에서 기독교는 종교고 네. 부두교는 우리가 뭐 타로점을 본다거나 사주를 보는 것처럼 약간 토속신앙으로 겸임이 가능한 그런 겸임이 가능한 그런 종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 좋네요. 이분이 그 투생 루베르티르라고 하는 독립 운동가입니다. IT가 원래는 프랑스한테 식민지로 있었는데 네. 그 당시에 여기가 굉장히 거대한 농경 단지였어요. 네. 어느 정도냐면 전 유럽에서 쓰는 커피의 60%를 여기서 다 공급하고 전 유럽의 설탕 40%를 다 공급합니다. 와. 그러니까 여기가 이제 완전 금싸라기 땅이었던 거죠. 자 그래서 이때 혁명이
일어나면서 엄청나게 큰 사건이 발생하게 돼요. 유럽에서는. 왜냐면 이제 단맛이 뭔지 좀 단맛을 보기 시작했는데 딱 끊겨버린 거예요. 아. 이제 난리가 난 거죠. 귀족들이 야 이거 설탕 다 어디 갔냐. 빨리 어디서 구해와라 하니까 어떻게든 해야겠다 하면서 생긴 게 사탕무였어요. 네. 그전에는 사탕수수로 설탕을 만들다가 공급이 안 되니까 비슷한 거 만들 수 없냐라고 현상금을 걸어서 그때 사탕무를 가지고 설탕을 만들게 되면서 산업이 많이 발달하게 되는 거죠. 자, 그럼 이제 부두교가 그럼 어떤 상황인지를 보시면 부두교는 핵심적인 게 착하게 살지 않으면 죽어서 좀비된다가 부두교의 기본적인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지옥 가거나 이런 것보다는 좀비된다라는 걸 굉장히 무서워했고 이렇게 되는 이유가 혁명이 일어나가지고 다 독립을 하고 하니까 네. 초기에는 굉장히 엉망진창이겠죠. 제도도 잘 안 돼 있고 그러니까 이거를 잘 잡으려고 일종의 부두교의 제사장이나 이런 종교 하는 사람들이 거의 경찰 역할 같은 걸 한 겁니다. 그러니까 너 이런 거 안 지키면 좀비로 만들어 볼 거야라는 거가 만들어질 수밖에 없죠. 옛날에 약간 거죠. 그 느낌이네요. 너 까불면은 할머니가 잡아간다 막 그런 거 있었잖아. 아 맞아, 맞아. 망태할머니인가? 그걸 할머니. 많이 제대로 믿었던 거죠 이 나라에서는. 거기서 말하는 이제 사회적인 규범을 해치거나 문제를 일으키거나 우리가 처벌하는 게 막 감옥을 만들거나 하는 게 아니니까 좀비로 만들어 버린다. 그리고 이걸 따를 수밖에 없던 이유가 나오는 거죠. 좀비를 진짜 만들었으니까. 위치 닥터라고 하는 직업들이 많이 나와요. 기본적인 토속 신앙이 있는 아마존이나 이런 데서들도 위치 닥터가 있고 특히 그 IT 부두교에는 위치 닥터라는 제사장 직업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그 마녀들이 사용할 수 있는 기술들이 있죠. 마녀가 하는 거는 뭔가 독을 다룬다거나 맞아요. 그런 미스테리한 것들이 있고 포션 막 갖고 다니고 네. 그 의사 같은 경우에는 치료를 하잖아요. 결국에는 뭔가를 만들어서 이걸 독으로 쓸 수도 있고 약으로 쓸 수도 있고 네. 그러니까 민간 요법의 달인들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위치 닥터라는 말을 들으면 네. 굉장히 멋진 느낌이 나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건 저 왼쪽에 있는 약간 맞아요. 디아블로 부두술사 같은 저런 건데 실제는 가운데입니다. 여보. 잠시만요. 아, 첫 번째가 좋았는데. 차이가 많이 나는데? 차이가 많이 나네요. 네, 오히려 더 무섭죠. 뭔지 모르겠지만 네. 저게 이제 부두교의 위치 닥터들이고. 네. 사실 부두교라는 게 그렇게 무서운 종교는 아니에요. 얘기만 들어보면. 근데 무섭다라고 이미지가 박힌 게 부두교의 주술은 제사들을 거의 다 한밤중에 하고요. 네. 그리고 산재물을 바쳐요. 동물들을. 살아있는 걸. 네. 또 그림에서 오른쪽에 보이는 것들이 아까 말씀드린 부두교의 많은 모습들인데 네. 그 제일 왼쪽에 있던 그런 얼굴에 쓰고 있는 것처럼 네네. 보통 그 부두교 쪽에서는 물소의 뼈 같은 걸로 가면을 만들거나 우리가 흔히 상상하는 그런 네. 것들이 굉장히 많고 또 아래 보이는 것처럼 흔히 주술 인형이라고 많이 부르죠. 맞아요. 네. 우리나라에서도 있었잖아요. 있어요. 저도 있어요. 집으로 인형 만들어가지고 네. 그 누굴 저주를 하려고 바늘로 꽂고 막 이런 것들. 사실 어느 나라나 있죠. 일본도 만들어 막 비 오게 안 오게 하려고 막 거꾸로 달아놓고 막 이런 것도 있고 많은데 네. 그것도 명칭이 있습니다. 우리 보통 부두 인형이라 말하는데 정식 명칭은 오운가라고 부릅니다. 오운가. 기본적인 게 영혼을 가둬둔 장신구. 라는 거를 저렇게 불러서 저기에다가 이제 영혼을 가둬서 뭐 고문을 하거나 네. 마음대로 조정하려고 하거나 이런 식으로 많이 사용을 하는 것이죠. 네네. 그리고 우리가 궁금한 좀비는 오른쪽에 있는데 끝에 보면은 E가 안 들어가 있잖아요. 보통 ZOMBIE라고 그러네요. 있었는데 이것도 다 외국어가 번역되고 하면서 영어화가 된 거기 때문에 IT 쪽에서는 그냥 저렇게 지금도 쓰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근데 사진 보면은 무섭지가 않아요. 네, 맞아요. 네, 그냥 뭔가 의식이 없거나 그런 사람이, 건장한 사람이 서 있는 모습. 아, 몸은 좋네요. 네. 몸은 좋고. 네, 뭐 노동을 해야 될 일꾼이기 때문에. 지금 배경도 보면은 옥수수인지 사탕수수인지 그런. 그렇죠. 그렇죠. 그런, 네. 그래서 실제로 좀비의 가장 큰 활용처가 사탕수수밭에서 노예로 일하게 되는 의식 없는 인형들. 그럼 이게 왜 살아있는 시체라는 말이 나왔느냐? 네. 사약을 먹고 죽이는 처형할 때 있잖아요. 네. 그렇죠. 우리가 알다시피 사약이라는 게 청산가리처럼 먹었다고 막 피를 막 토하면서 쓰러지는 게 아니죠. 이게 약간 아니에요? 아닙니다. 사약은 중독을 시켜서 죽이는 거고. 사약 성분이 뭔가요? 사약 성분이 이제 보통 약초 중에서는 뭐 아코니틴이나 이런 거 몇 가지를 섞고 네. 또 비상 같은 광물을 섞기도 하는데 이게 전부 다 중독을 일으키거나 아니면 심하게 먹었을 때 약간 신경을 마비시켜서 호흡곤란으로 죽이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양을 먹여야만 했었고 사약 이제 아무나 못 먹죠. 이게 죽을 사자가 아니라 하사한다 할 때 그 내린다는 사자라서 이 높은 계급밖에 못 먹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보셨겠지만 동네 소매치기나 이런 사람들은
훔쳤다고 사약을 먹지 않아요. 군장을 그쵸. 맞거나 멍석마리를 하거나 그렇지. 네. 높은 계급의 사람들만 사약으로 처형받을 수가 있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약을 먹고 이 사람은 사회적으로 죽은 것이다. 라고 해서 이제 두문불출하고 살게 하기 위한 일종의 완화된 처벌이었다라는 이야기도 있거든요. 이 네. 좀비도 비슷합니다. 좀비도 정말로 죽은 시체를 살렸다가 아니라 네. 죽을랑 말랑하게 남이 봤을 때 이건 죽은 거다 시체다라고 느껴질 정도의 상태를 만들고 그거를 깨워가지고 사용하게 된 거예요. 정신은 나가 있는 상태인가요 그러면은? 그렇죠. 왜냐하면 정신이 있다면 도망가거나 그쵸. 반항을 했겠죠. 그걸 못하도록. 다음 장을 보시면 재밌게도 IT의 형법 249조가 있는데 아, 지금 현재 형법인가요? 네. 여기에서는 정확하게 뭐 좀비라는 명칭은 없지만 네. 그 과정이나 이런 것들을 알 수 있게 하는 게 있습니다. 노란색 글씨만 보셔도 무기력 상태를 유발할 수 있는 물질을 쓰면 살인 미수로 한다. 목숨을 잃게 하면 살인이다라고 이 위에 조가 있어요. 네. 근데 이건 오로지 의식을 잃게 만들어서 하는 거고 밑에 무기력한 상태 사람을 매몰한 경우라고 나오죠. 이게 땅에 묻어놓는다는 거거든요. 네. 저게 좀비를 만드는 과정입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은 사회적으로 죽었다. 시체다. 그 다음에 일으킨 건 사람이 아니다. 라고 해서 일을 시키게 됐던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떤 거를 사용해서 무기력 상태를 만들었을 거냐가 제일 중요한 건데 네. 다음 슬라이드를 보시면 문헌들에 나오는 거 다섯 개를 제가 찾았습니다. 네. 딱 봐도 위치 닥터들이 갈아 넣어서 쓸 것 같은 그렇게 생겼어요 정말. 딱 우리가 생각하는 바로 그것들이죠. 네. 네. 그 오른쪽에 있는 두꺼비랑 밑에 물고기가 굉장히 강력한 놈인데 네. 두꺼비도 이제 두꺼비에 독을 넣는다고 해요. 그리고 밑에 있는 물고기는 여러 그림 중에 보거의 일종입니다. 저게 이제 또 IT 쪽에 사는 보거가 저렇게 생겼대요. 딱 봐도 독이 있죠. 네, 딱 네, 색깔이 아주 화려한 사실 게. 저게 아니어도 보거는 독이 있지만 네. 그러면 이제 보거 독이 저거 다섯 개 중에 제일 중요합니다. 보거 독에 대해서 얘기를 한번 해보죠. 보거의 가장 유명한 독인 테트로도톡신이라는 게 나오는데 네. 오늘 얘기해서 뭐 물질의 구조 이런 거 다 신경 쓰실 필요 없고 네. 그냥 이게 어떤 역할을 한다 정도만 생각하시면 돼요. 자 우선 보거 독의 내용을 보면 네. 이게 가장 유명한 독성 물질인 청산가리 1200배 정도의 독성을 간다고 알려졌습니다. 청산가리도 엄청 위험한데 1200배면은 청산가리도 거의 치사량이 엄청 작지 않나요? 엄청 적죠. 많이 물어보시는 경우도 있는데 네. 도대체 치사량 기준이 뭐냐? 그렇죠. 보통은 우리가 테스트를 해야지 치사량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보통 사람한테는 실제로 먹이지는 않고 보통 네. 쥐, 토끼 이런 동물한테 양별로 먹였을 때 예를 들어 10마리한테 테스트를 했다. 그중에 5마리가 죽는 농도. 그게 치사량입니다. 그걸 LD50이라 그래서 반이 죽는다. 그 말은 운이 좋은 사람은 안 죽고 운이 나쁘면 그것보다 조금 먹어도 죽어요. 그래서 그걸 기준으로 했을 때 청산가리보다 테트로톡신이 약 1000에서 1200배가 높은 굉장히 강한 독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테트로톡신 같은 이런 독들이 어디 작용하냐 네. 보면 저게 왼쪽에 보이는 꼬불꼬불 있는 게 신경세포의 모습인데 네. 사실 신경세포는 저 약간 털난 것처럼 보이는 곳부터 반대쪽 끝으로 신경 전기 자극이 쭈르륵 가는 거거든요. 네. 그럼 반대쪽에서부터 보면은 다음 머리통이랑 연결돼 있죠. 순서대로 계속 전달을 하는 겁니다. 근데 재밌는 게 꼬리에서 다음 머리로 갈 때는 전기 신호가 갈 수가 없어서 화학 물질을 분비를 해서. 근데 그렇게 생각하면은 말도 안 되게 빠른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탁 치면은 아프잖아요. 아프죠. 근데 치는 순간 아프죠. 네. 그럼 치는 순간 전기장이 가고 물질이 나오고 전달하고 되돌아 들어가고를 모든 신경이 다 해서 뇌까지 갔다가 하는 거예요. 한 번에 그 네. 짧은 순간에? 생각보다 진짜 빨라요. 신경장. 그래서 오른쪽에 있는 그림 보시면 이게 그럼 전기가 진짜 네. 우리가 콘센트 딱 꽂은 것처럼 쭈르륵 가느냐 그런 게 아니라 다 이온이라 불리는 뭐 이런 것들이 들어오고 나오고를 하면서 바꿔가지고 안쪽이 플러스가 많은지 밖에가 플러스가 많은지로 네. 차이를 만든 거를 도미노처럼 샥 전달하는 겁니다. 근데 그 아까 말한 물질이 나오고 들어가고 사이에 저 신경을 따라가는 동안 여기서 들어갔다 나오고 들어갔다 나오고가 연쇄적으로 다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또 되게 신기하네요. 엄청 신기한 게 바로 이 신경이죠. 네. 근데 우리가 제일 중요한 건 다음 슬라이드에 나오는 것처럼 한 놈에서 반대 놈으로 전달하는 과정이에요. 네. 네. 왜냐면은 이 앞에는 전기 신호로 어차피 가는 거니까 우리가 그거를 급격히 막기는 좀 어렵습니다. 네. 근데 그걸 막을 수 있는 게 초록색 박스에 있는 것처럼
PTX 써 있는 게 테트로도톡신이에요. 아, 네네. 쟤네들이 아까 말했던 신경작을 만들기 위해 NA 플러스라는 게 들어가야 되는데 그 구멍을 막아버립니다. 신경 전달 물질이나 전기 자극을 만들어내는 거를 막아요, 저 부분 우선. 아. 그러니까, 근데 이러면은 그러면 고통을 못 느껴요? 아, 근데 막아? 신경 전달 물질을 막으면은 신경만 전달이 안 되는 거 아니야? 아프지만 않은 거 아니에요? 자극이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극 자체가. 사실 우리가 움직이는 모든 게 다 신경에서 뇌에서 명령을 내리는 것도 신경이기 때문에. 아, 그렇죠, 그렇죠. 네, 우리가 말한 거 감각이 뇌로 가는 것만 생각한 건데 뇌가 몸으로 보내는 것 까지 막히니까 호흡을 우선 못 하죠. 폐 근육 같은 게 못 움직이니까 숨을 못 쉬고 이렇게 하나씩 다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쉽게 생각하면은 저 막힌 거를 뚫으면 되잖아요. 그렇죠. 혀를 뚫어야죠. 네. 저 그리고 뚫는 것도 분명히 뭔가 어떤 물질이 있겠죠. 네. 그렇죠. 저거를 뚫는 것도 독입니다. 독이. 그게 바로 그 투구꽃이라고 사약에 들어있는 물질을 옮긴다고 한 게 아까 그림에서 빨간 네모로 되어 있는 저기 뭔가 퐁 터져가지고 알갱이들이 나오고 있죠. 네. 저게 반대쪽에 있는 핑크색 부분에 닿으면 아, 뭐가 왔는데 하고 이제 또 전기 자극을 옮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또 생각할 수 있는 게 있죠. 만약에 저 자극을 네. 못 가게 막는다거나 아니면 딱 가서 붙었는데 자극을 준 놈이 다시 제거되지 못하게 끝없이 자극이 가게 만든다면 또 문제가 생기겠죠. 그렇죠, 그렇죠. 자, 그래서 이걸 봤을 때 우리가 다음 페이지를 한번 보시면 그 보거독이 네. 이렇게 위험한데 이걸로 좀비를 어떻게 만드냐. 자, 왼쪽에 보이는 게 보거알입니다. 왼쪽에 그 덩어리가 알 주머니 있는 거고 네네. 왼쪽은 이제 그걸 빼내서 먹을 수 있게 그 한 거. 독이 있습니다. 독이 있는데 어떻게 먹어요? 저는 못 먹어봤는데 만화나 이런 데 보면 나와요. 그거 회에 알을 조금 올려서 먹으면 되게 뿅 간다고. 난 들었어요. 그 돌고래도 보고로 마약한다. 저 되게 유명하죠, 저것도. 아, 네. 그래요? 진짜로? 돌고래들이 보고를 입으로 물었다 놨다 하면서 그걸로 이제 해롱해롱 가는 느낌을 받는 식으로. 아, 돌고래도 그런 식으로. 맞아, 맞아. 그거 본 적 있어요. 네, 영상도 되게 많아요. 그것처럼 약간 많으면 독이지만 이거 테트로톡신도 적으면 쓸만해요, 또. 그거랑 비슷한 게 오른쪽에 스카톨이라고 제가 구조랑 써놨는데 아 근데 저 대변 냄새가 꽃향기는 너무 극과 극 아닙니까? 저게 농도가 옅으면 꽃향기가 돼서 향수에 씁니다. 그러니까 모든 향수에 쓰는 거 아닌데 스카톨 1% 미만으로 쓴 향수들이 있어요. 농도가 묽으면 어떻게든 쓸 수가 있다는 거 되겠죠. 양이 적고 농도가 낮으면 다른 효과나 긍정적인 걸 볼 수가 있다. 예시로 네네네. 제가 또 요새 관심 있던 내용을 말씀드릴 건데 우선 네. 내용이 많지만 이름 보면은 익숙한 거 많으실 겁니다. 네. 아드레날린, 네. 도파민도 있고 엔돌핀도 있고 세로토닌. 그쵸, 세로토닌도 있고 주로 하는 일만 제가 밑에다가 하얀 글씨로 써놨어요. 되게 다양한 곳에 역할을 한다는 거를 볼 수가 있죠. 신경 전달 물질들로 요새 재미있어 하는 게 뭐냐 제가 네. 최근에 갖고 있던 생각인데 정의는 화학일까? 생각이다. 이런 생각을 조금 하고 있었어요. 그러면 정의라는 게 도대체 뭘까? 정의감이라는 거는 사실 되게 애매해요. 왜냐하면 이게 좀비랑도 관련될 수밖에 없는 게 네. 정의감이라는 그런 느낌이나 사상감이나 이런 행동은 뭔가 지킬 것이 있거나 교육을 받았거나 제도가 있거나 이런 기준이 있어야만 만들어지지 그렇죠. 야생에서는 정의라는 게 존재할 수가 없죠. 없죠. 그러니까 이게 어떤 상황에서 만들어질 수가 있느냐를 봤던 건데 네. 세 가지가 가장 대표적이라고 물론 정의라는 것 자체가 이 세 가지 물질 이 세 물질만 뭐 몸에 넣었다 혹은 뭐 뺐다고 바꿀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근데 네. 역할을 한다는 거죠. 예를 들어 도파민은 보상이나 동기부여에 작용하는 물질이에요. 아. 정의나 공정성 같은 거를 직접 경험했을 때 그때 만족감이나 쾌감을 느끼게 합니다. 네. 정의 구현하면은 사람들 기분 좋고 왠지 뿌듯하고 약간 그런 느낌 들잖아요. 맞죠.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정의 집행이 라는 거에 몰입되는 사람도 있는 거고 네. 그런 거죠. 또 세로토닌도 기분이나 감정이랑 관련이 많이 된 거기 때문에 네. 이 행복감, 정이라는 걸 내가 경험했을 때 행복감이나 만족감을 주고 마지막에 옥시토신이라는 게 되게 흥미로운 건데 얘는 아까 전에 제가 그림에 없었잖아요. 네. 간단한 신경 전달 물질이 아니라 신경 전달 펩타이드라고 아미노산들이 우리가 먹어서 그 보충하는 그 아미노산 네. 걔네들이 네. 연결돼서 만들어진 좀 큰 놈입니다. 근데 옥시토신이 되게 흥미로운 게 네. 그 남에 대한 공감을 잘하고 네. 연민이나 이해를 잘해야 되는데 그걸 못하는 병이 있죠. 자폐증. 자폐증이 옥시토신 수용체에 메틸 변이가 일어나면 자폐증이 생겨요. 모든 자폐증의 그 원인은 아니지만 그런 변이가 생기면 자폐증이 무조건 생깁니다. 자 그럼 정의에 대해서 봤다면 그 다음으로 본 거는 공포입니다. 공포. 공포는 생각보다 굉장히 많은 게 작용을 하죠. 그러네요. 이것도 제가 고민을 했던 거는 제가 이제 유령을 봤을 때 무섭다. 그러면 어느 단계에서 공포가 느끼는가를 만약에 컨트롤할 수 있다면 특정 물질 때문에 그렇다면 그것만 제거할 수 있는 방식으로 약을 만들거나 하면 공포를 극복할 수 있지 않을까.
왜냐면 공포의 과정을 생각해 보시면요. 어떻습니까? 무서운 영화를 보면 제일 처음 드는 감정은 겁의 심리. 그렇죠. 그걸 시작으로 다른 것들이 막 일어나요. 글루타메이트라는 게 네. 뇌에서 쫙 분비가 돼가지고 편도체를 걔가 가서 때려요. 네. 그러면 그때부터 공포의 모든 게 시작이 되거든요. 그러면 딱 공포를 느꼈다. 그러면 한번 무섭다 끝까지 무섭지가 않아요. 겁을 질린 순간 아드레날린이 나옵니다. 심박수가 두근두근두근 그렇죠, 그렇죠. 뛰고 호흡이 가빠지고 이게 아드레날린이고 이게 네. 글루타메이트가 자극하면 빨리 아드레날린 만들어 하고 몸을 또 때려요. 그래서 팍 터져 나와요. 그리고 이제 공포의 긴장이 딱 풀리는 순간 우리가 아까 봤던 만족감, 도파민과 세로토닌이 나오면서 공포 영화에 사람들이 몰입을 하게 되는 거예요. 매력을 느끼고. 그리고 아세틸콜린이라고 써 있는 것은 이제 팍스비라 써 있지만 근육 위축이랑 또 관련이 있습니다. 네. 몸이 움츠러들고 힘이 들어가는 이게 아드레날린이랑 네 아세틸콜린 아드레날린 나오면 몸에 이제 언제든 폭발적으로 움직일 준비를 다 하고 있는 거예요. 어디든 도망갈 준비가 돼 있고 네, 싸우거나 도망가거나 그래서 투쟁 도피라고 불리는 거고. 자 그러면은 이 과정을 한번 자세히 보시면요. 아까 말한 게 좀 더 복잡하게 그려져 있는데 왼쪽 아래에 있는 거 혹시 아시나요? 편도체라는 보스몹이에요. 저 머리통처럼 생겼어요. 저것처럼 약간 그 아몬드 모양처럼 조그맣게 생겨있는 게 편도체인데 네. 저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몸에 알림벨 같은 거예요. 네. 비상하고 쟤를 딱 때리면 제가 이제 막 여기저기 막 시키는데 그 작용이 수천분의 1초 만에 다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엄청나게 빠르게 일어나는 걸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아까 이런 식으로 일어나면은 우리 몸이 스트레스를 받죠. 그렇죠. 겁에 그렇죠. 질리면은 스트레스를 받으면 코르티솔이라는 물질이 몸에서 막 생겨나와요. 네. 네. 근데 이 물질의 재미있는 게 몸의 생존에 크게 관련되지 않은 모든 기능을 차단합니다. 생존 기능을 최소화시키는 거군요. 네. 소화가 아예 안 돼요. 소화 기관이 다 멈춰요. 자, 그러니까 결국 좀비도 이 편도체 쪽을 이따가 제가 오늘 주제처럼 좀비가 진짜 우리가 상상하는 좀비가 되기 위한 자격을 한 거예요. 무서운 혹은 혐오스러운 행동을 하기 위한 좀비가 되려면 우리 뇌에 어디를 고장내면 될까? 그런 거기 때문에 이제 또 편도체를 또 고장을 내야겠죠. 그렇죠. 네. 그런 걸 이제 제가 하나씩 만들어가지고 이따가 어떻게 만드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마지막 감정은 사랑입니다. 사랑. 사랑도 아까 본 그림이 비슷하게 있는데 저 네모로 쳐놓은 VTA라는 게 있는데 거기가 아까 말했던 도파민이랑 관련된 저기에 도파민이 가면서 보상받고 동기부여가 되고 네. 이게 중요한 게 동기부여라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중요한 일을 할 거는 아니지만 네. 사랑이라는 건 동기부여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딱 만났다. 그쵸? 나는 저 사람이랑 연인이 되고 싶어. 이거는 이제 굉장히 강력한 동기부여가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시작에. 네. 그래서 사랑의 시작이 도파민이에요. 저 부분에서 도파민이 나옵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재밌는 게 사랑은 뇌가 시키는 거라는 게 되는 거죠. 네. 내가 가지고 있는 이상형이란 이미지를 봤을 때 내 네. 복측 피계 영역에 도파민이 작용할 수 있는 대상이냐가 사랑의 여부지. 사랑이든 뭐든 뇌예요. 근데 이 과정을 보면 재밌는 게 사랑이라는 게 잘 되면 좋아요. 근데 도파민이 이렇게 딱 부여가 되면은 얘네가 이 앞에 그림의 앞에 쪽에 프리프론탈 코르텍스라고 써 있는 부분이 네. 전두 머리 앞쪽에 피질인데 네. 도파민이 저기에다가 지금 화살표로 영향을 막 미치거든요. 네. 그러면 인지력이 떨어져요. 그러면 이성적으로 생각하지 맞아. 못하는 거야. 맞아. 그게 콩깍지입니다. 야, 콩깍지가 과학이었어. 네. 그러네요. 내가 초반에는 내가 좋아하는 사람 볼 때마다 이게 나와서 동기부여가 되고 콩깍지가 씌우고가 유지가 되다가 도파민 분비량이 줄어드는 거예요. 줄어들면 이제 이성적으로 생각하는 거야. 원래대로 돌아오는 건데. 근데 콩깍지가 벗겨지면 아까 도파민 얘기 우리가 처음에 정의할 때 뭐 나서 옥시토신 나왔죠. 네. 옥시토신이 연민과 공감을 했잖아요. 네. 이게 정이에요, 정. 옥시토신 분비가 함께하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분비가 되면서 정이 쌓이게 됩니다. 자, 근데 이게 끝까지 안 가잖아요. 이별할 수가 있겠죠. 그렇죠. 이별하게 되면은 이게 정신적인 고통을 처리하다가 문제는 이별하고 시간이 지났는데 옛날 여자친구 사진을 봤다. 활동이 줄어들어서 리셋된 복직피가 다시 도파민을 하면서 연락을 할까? 또 인지가 잔이 이게 나오는 그런 순서로 돼요. 와 시간이 조금 지나면 이제 대뇌피 정신 차리는 거죠. 야 이러면 안 돼. 정신 차려 하면서 가라앉히는 거. 와 오늘 미쳤다 진짜. 이게 와 그 사랑의 과정입니다. 인사할 시간도 많습니다. 여러분의 시간을 낭비해드릴 느리지만 쿨한 과학 랩미팅이었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감사합니다.